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챕터 5번 Let's check it out. 시작하겠습니다. 자, nearing the gangway. 자, nearing이 분사구조 ing인데 실제 주어는 누구면서 컴마 뒤에 나오는 주어인 i 수식해주는 거예요. 자, near은 형용사일 때 우리가 근처에 라고 해석하니까, 그래서 동사로 가까이 가면서. 자, 그 다음 갱웨이가 승강 사다리. 자, 승강용 사다리 근처에 가면서 SS 메릭스, 마릭슨에서는 배 이름이겠죠 뭐. 배. 자, 실제로 존재했던 배예요. 자, 그러면 가까이 가면서 나는 could barely 부정하죠. 자, 거의 내 스스로를 자제할 수 없었다. 다 써버렸습니다. 자, 컨테인이 내 스스로를 담고 있다는 말은 내 감정을 담아서 억제하지 못했다. 부정어로 해서 내가 빡 완전히 돌아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는. 자, 그 다음 나는 so busy that 구조로 썼어요. 사실상 나는 너무나 바빠서. 자, be busy 뒤에 be busy 뒤에 수거로 ing 썼죠. 요법 주의하시고. 자, 뭐뭐 하나로 바빴어. look up. 자, 위를 쳐다보는데 enormous 엄청난. 자, 배를 쳐다보면서. 자, 터워링도 해서 분사인데 앞에 나오는 ship 설명해주는 ship의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의 뜻이요. 자, 타워링은 우뚝 솟아있는. 자, 타워처럼 뇌 위로 우뚝 솟아있는 배니까 배 성질 능동 ing 여기 주의. 자, that 그 다음 so 되시요. I keep ing에요. keep tripping 했어. 그러면 keep ing는 계속 발이 걸렸다. 자, 다리가 걸렸는데, 자, uneven은 not even이죠. 자, even이 무슨 뜻이냐면 심지어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평평하지 않은 뜻입니다. 평평하지 않은. 평평하지 않는. 자, surface는 표면. 자, 서면, 표면이죠. 표면에 of the dock, dock, dock에. 자, 그 다음 부두까지 적었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록 I often been on board the ships. 자, 현재 완료 would의 과거에 지금 습관을 나타내고 있죠. 자, would 뒤에 동사 would, had often been, would have been. 그냥 해서는 had been으로 썼네요. 그래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각으로 썼어요 그냥. 자, 대각으로 had been, 대각어 플러스 그냥 대각으로 썼네요. 나는 종종 있어 왔지만 이전에 on board는 승선. 이전에 내가 승선해 봤지만 배들에 타봤지만 뜻이에요. 자, 어떤 배냐면 that anchored. 이게 대시 ships 받아주는 관계대명사고 anchor가 뭐냐면 원래 다시에요. anchored는 닻을 내린이에요. 그래서 정박하고 있는. 자, 정박하고 있다고 해도 되고 그래서 사실상 닻을 내린 뜻으로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폴터는 항구는 아실 거고. 자, 정박하고 있는데 the port of venue 왕기에 뭐 항구 이름이겠죠. 자, it somehow felt different knowing that. 자, it에서는 뭐 아무 뜻이 없어요. 가조로 봐주면 돼요. 그것은 somehow, 다소. 자, felt 지금 뒤에 형용사 썼죠. different, 다르게 느껴졌는데 뭐가? 자, knowing that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knowing that을 전체로 잡아왔고 아는 것이 진주어로 잡아주면 됩니다. 해석상. 자,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이 다소 다르게 느껴졌어. 자, this time 2번이 I would be one of the passengers. 자, 이번에는 내가 뭐가 된다는 거? 내가 would 조동사 뒤에 be예요. 자, 되는데 one of the 뒤에 복수명사죠. 자, passengers는 승객. 내가 승객 중에 한 명이 된다는 것은 다르게 느껴졌어. 예전에는 그냥 정박해 있는 배에 잠깐 올라가 봤지만 이번에는 실제로 자기가 타는 승객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다소 기분이 묘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엄마는 working ahead, 걷는 중이었는데요, ahead, 앞에서. 자, 앞에서 걷고 있는데, 저 with 누구와 함께? My little brother, 내 어린 동생인 프리츠와. 자, in her arms는 그녀의 팔 안에, 팔에 뭐 들고 있었다는 거고. 자, fast asleep as usual. 자, 빨리 잠들고 있었는데, as usual. 평소처럼. 자, 누구냐면, 뭐, 자기 동생이 엄마 품에서 빨리 잠들고 있었어. 애기니까. 자, 그 다음 아빠는 was some way, 뭐 조금 way behind, 뒤에 있었는데. 자, 여기서 ahead하고 behind. 자, 우리 앞에. 자, making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사실상 아빠 수식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하면서 자, making sure 확실하게 하면서 자, 확실하게 하면서인데 확실하게 사실상 숨은 의미는 지시하다는 게 숨어 있습니다. 자, 확실하게 지시하면서 포털스는 짐꾼 자, 짐꾼들이 had correct details 가지도록 올바른 세부 사항을 자, for 뭐에 대한 세부 사항이냐면 delivering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자, luggage 짐 잘 안 들어가네요. 자, 짐인데 자, 어떤 짐이냐면은 자,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한 짐을 자, 해서 대생략 구조로 쓴 거고요. 자, while에서 실제로 we are 생략 구조예요. 자, 우리가 온보드는 타고 있는 승선 기간 동안에 필요한 짐이 똑바로 전달되도록 쓴 거예요. 짐꾼들에게 아, 갖고 와 여기 이거 지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나는 be filled 전치사 with 썼고 뒤에 명사대인 joy가 들어갔습니다. 자, 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 between them. 그래서 them을 좀 애매한데 자, 사실상 아까 보셨을 때 ahead와 behind 두 개가 나왔으니까 사실상 them은 해석상 엄마, 아빠 사이에서 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 about to 자, be about to는 우리가 막 뭐를 하려고 하다 자, 막 sail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자, sail은 항해 자, 막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해는 아니고요. 자, 나는 이제 막 항해를 출발하려고 했는데 to the other side 반대편이죠. 세상의 반대편으로 That was my first big adventure. 그것은 나의 커다란 첫 번째 모험이었고 I couldn't wait. 기다릴 수가 없었다 아니죠. 몹시 기대됐다. Can wait는 보통 매우 look forward to랑 똑같죠. So look forward to 뒤에 동사 ing 구조는 똑같습니다. 몹시 고대가 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옛날 배 뭐 기중선 뭐 증기선을 타려고 지금 맨날 그냥 간만 보다가 아 이번에 타게 됐으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주 excited 된 거죠. 그리고 이건 소재를 정리를 안 했는데 소재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정리를 했고요. 자 우리 알파고 씨가 읽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객으로서 처음 여행선을 타게 되어서 기분이 들뜬 필자.